오늘 성년의 날입니다. 성인이 되면 자유도 많지만 그만큼 책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년식이 중요한 전통 행사였는데 오늘 전통 방식의 성년식이 곳곳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19세, 올해 성년을 맞은 안동대 1학년들이 전통 의상을 갖추어 입고 앉았습니다. 남자는 관례, 즉 상투를 틀어 갓을 쓰고 여자는 댕기머리 대신 쪽을 지어 비녀를 꽂는 계례로 어른이 됐음을 알립니다. 이렇게 성인의 외모를 갖춘 뒤 술 마시는 예법을 가르치는 절차도 전통 성년식의 일부입니다. 좋은 술이 맑고 향기로우니 아름다이 너에게 권하노라. 이에 성년자는 여자는 4번, 남자는 2번 절함으로써 그동안 키워준 은혜에 보답합니다. 이제 성년식의 마지막 절차로 자를 지어줍니다. 이렇게까지 되게 많은 절차를 거쳐서 성년식을 했구나. 되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뭔가 뜻깊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성년 때는 못했던 걸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기분 좋고요. 친구들 더 많이 사귈 수 있으니까 폭넓게 사귈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동양대도 지난 1995년부터 전통 방식의 성년례를 해오며 어른이 되는 의미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올해 성년을 맞은 대상자는 34,682명. 성인인 동시에 유권자로 접어든 이들에게는 국가에서 주는 가장 큰 선물, 선거권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